5G 관련주를 좀 주목하고 계신데요. 5G도 또 메타버스 연관성이 있어요. 그렇죠? 네, 네. 연결성이 있다고 봐야죠. 네.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4차 산업 우리가 첨단 기술들이 있잖아요. 메타버스도 그렇고요. 이런 그 솔루션들이 시장에 많은 대중들한테 퍼지기 위해서는요.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. 먼저 OLED 가상 이 현실과 관련해서 기기들 쪽을 살펴보면 이 OLED 디스플레이가 먼저 좀 대중화돼야 될 것 같고요. 네. 물론 지금도 현재 대중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이긴 합니다만 네. 조금 더 가볍고 더 휘어지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를 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대표적으로 또 5G 기술이 선결이 먼저 돼야 네. 이런 기술들이 시장에서 널리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내가 그쪽에 참여를 못했는데 그러면 후속 주자들은 어디서 나올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덜 오른 종목군들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니까 5G 관련주들이 눈에 띄었고 이런 얘기를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5G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좀 필요하고 또 그러한 투자가 통신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코로나 시국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계속 그 설비 투자가 지연이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 네. 더는 밀리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지금 정부는 6G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6G. 네. 네. 이 6G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, 저궤도 위성을 띄어 올려서 우주 세계에서 이러한 이 시스템, 설비 투자를 그 우주 공간에다 깔겠다라는 네. 것이 개념이거든요. 그러면 사실상 생각해보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솔루션들은 이 5G가 거의 종결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시기의 문제지 대다수의 첨단 기술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내지는 내년 초에는 이 5G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네. 차원 5G 테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. 이 안에서 우리 어떤 종목을 그러면 좀 저점 매수 종목으로 좀 가장 눈에 띄나요? 저는 이노와이어리스. 이노와이어리스. 네, 네,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몇몇 종목군들이 더 있어요.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뭐 솔리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증자를 이제만 한 기업들도 있고요.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를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네, 네.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최대 주주가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입니다. 그래서 방산 분야로서도 우리가 제품 시너지를 좀 다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적도 사실 다른 그 5G 관련주들은 실적이 크게 또 훼손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장비라는 회사들이 설비 투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가뭄 현상을 겪게 되거든요. 그런데 네. 이 방산업체로의 그런 시너지 때문일지 굉장히 실적도 큰 훼손 없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가격 전략은요. 지금 49,300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49,000원에서 49,700원 사이에서 매수 밴드 안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라인 45,000원, 목표가는 한 20% 정도 열어두고 6만 원까지 1차적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오늘 테마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